제자들은 그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같기도죠. 예. 겁이 많고 두렵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거예요. 뭐 천국 열사가 있다 그러더니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입니다. 누구는 급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나 봐요. 자다가 알몸으로 있다가 이 옷 하나 그냥 막 걸치고 왔는데 달아나느라고 옷이 벗겨지면서 알몸으로 도망갔대요. 이런 나쁜 놈들, 이런 못 믿을 놈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아니라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 제자들이, 그 시원찮은 제자들이 다 돌아옵니다. 이거 짜고 치는 거 아닐까요? 제자들이라고 봐주는 거 아닐까요? 군중들은 기회가 없다면서, 바리새인들은 기회가 없다면서 제자들이라고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돌아옵니다. 유다 빼고 다 돌아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 주님께 정말 자기 마음 안에서 한 번의 결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에게 자기의 중심을 한번 분명하게 드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알고 싶어하는 건 그거예요. 너의 중심이 나에게 맞느냐. 나중에 헷갈리고 번복하고 배신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나 그래도 제가 한번 나에게 중심을 주었느냐. 주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관리해 주시는 거예요.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그 흔들리는 나이에 그 중심을 주님의 외가 다 갔다가 옮겨놓으면 주님이 그들을 일생 동안 지키시고 떠났다가도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주님에게 인생을 드리겠다고 진정한 고백을 드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판가름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중심에서 고백을 하는구나. 내가 이 고백을 잊지 않을 거야 라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부인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근데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아무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비아 돌로로사, 그 외롭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사랑 안에 있는 우리는 그분에게 바로 우리의 중심을 다시 드리신 것입니다.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신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나의 삶의 중심을 주께 드립니다. 주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래,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구나. 그리고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실 거예요. 우리는 중심을 다해서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뒤돌아서려느냐, 너희도 내게 침뱉고 저주하고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소리치겠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게는 한 분의 왕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한 분의 왕, 내 안에 계시는 주님, 평화의 왕, 그리고 구원의 왕, 그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